귀한 분들 초대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의 평균 연령이 확 내려가는 젊은 기운을 모셨는데요. 소명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루프탑의 제작진 여러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장병찬 감독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듀서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유연 프로듀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분 비주얼이 민간인이 아니네 그러실 거예요. 팔뚝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야. 네. 이 저분 옆에 제가 앉아있지 않은 게 다행이다. 제가 저분 옆에 있었으면 바로 오징어가 될 뻔했는데. 배우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슈아 문 배우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간인 자슈아 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병찬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룩탑이라는 네. 영화 제목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스토리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감독님이 직접 소개하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어떤 스토리의 영화인지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루프탑은 1992년도 그 로드니 킹 관련해서 시위와 폭동들이 LA 전역을 휩쓸었을 때 네. 그 이원종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주연역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 또 인종 간의 갈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이번에 자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우리 이원종 배우님께서 직접 출연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분께서 맡으신 캐릭터는 역할은? 아, 네. 그분께서 이제 주연인 그 철물점 주인이라고인 캐릭터를 네 맡으셔서 이제 네 주연 이름은 이민한입니다. 이민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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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민한. 네. 네. 감독님의 네. 역량은 감독님의 하시는 일로 판단해야 되는데 워낙 동안이셔서 과연 그 시기에 태어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요, 저는 99년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92년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감독님 이 작품 꿈을 기획해야 되겠다,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땐 계기는 뭐예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하면서 그 영화 준비를 하게 되면서 리서치를 하게 됐는데 네. 그 92년도 폭동의 얘기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2022년도에 비슷하게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루프탑 코리안들 한국인 분들께서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한인타운 지키겠다고 네. 총 들고 올라가신 분들이 계셨죠. 네. 네.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표정이 너무 밝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인식은 그때 성공적으로 지켜냈고 굉장히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되게 존경심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룩업하면서 살아왔는데 2022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루프탑 코리안들에 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고 저에게는 되게 가슴이 아픈 얘기고 그렇죠. 하다 보니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렇게 해서 감독님의 이렇게로 디렉션이 살짝 바뀌었을 텐데 네. 이 작품을 찍기 위해서 고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시면서 갖게 된 이 4.19라는 사건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떤 뷰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4.19 사건의 전말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미국에 있었던 기존에 존재하던 인종들 간의 갈등 네. 이제 그럼에서 저희가 이제 이민인으로서 저희가 겪는 갈등인 거죠. 네. 저희는 솔직히 네. 새로운 나라에 와서 뭐를 알았겠어요. 솔직히 네. 제대로 몰라도 될 만한 문제들인데 이렇게 폭동과 시위가 터졌을 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드론인 된 거죠 그 네, 상황에 네. 거기서 대처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보였던 그 한국인들 간에 아직도 한국인들을 이렇게 트러블하게 하는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과 인종 간의 갈등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네, 참 쉽지 않은 주제를 선정하셨어요. 물론 네. 느끼는 바가 컸기 때문에
뛰어드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감독님의 배경을 보니까 영화를 공부하신 분이나 뭐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나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시고 존스 홉킨스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어서 이렇게 전향을 뭐 180도 정도가 아니라 나 부모님의 입장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몇 바퀴를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네. 오신 거라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네, 일단 아무래도 생물학 전공을 하다가 아마 부모님 속을 조금 덜 썩인 것 같아서 영화를 더 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우정아 씨도 네. 학부형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감독님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감독님이 존스 홉킨스의 그 명문대 생물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네. 갑자기 영화하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왔을지가 아마 우정아 씨는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 배경이 좀 놀라웠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조금 너무 타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야. 와. 이야. 근데 대단하신 세 분이 모였어요. 그러게나. 이분만 특별하신 게 아니라 각자 되게 특별하신 백그라운드와 활동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사실 우리 자슈어문 배우님도 저분도 부모님 속 많이 썩인 분이야. 그러면 저 팔뚝의 주인공 배우님 잠깐 만나볼까요? 네, 자슈어문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루프탑이라고 하는 영화와 조인을 하게 되셨어요? 어떤 인연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또 이제 배우 활동도 하면서 이번 작품에 관련이 돼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이 오디션이 있다라는 그런 게 나왔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되게 사실 오디션 같은 게 뜰 때 정확한 디테일이 많이 없거든요. 스토리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이 없고요. 네. 일단 그냥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다라는 뭐 원 센텐스, 투 센텐스 그 정도까지만 나온 거라서 아 이거를 내가 이 타이밍에 해야 될까. 사실 그때가 약간 기말고사 준비할 때여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네. 모델 활동도 함께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법대 다니고 있어서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이미 이제 졸업했어요. 네. 네. 저번 달에 졸업은 했는데 지금 법대라 그랬어요? 네. 아니 이분들은 배경이 왜 이래? 누구는 감독님은 생물학, 배우님은 네. 법대. 네. 그래서 고증이 되게 특별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 근데 네, 그래서 이번 네. 작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약간 그 친구 제가 아는 친구 통해서 스토리에 대한 거를 조금 들어보고 네. 또 이제 선배님 이 원종 선배님이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좋은 스토리에 또 좋은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 그래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디션 하게 됐어요. 아 네.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난이랑 미난 아저씨죠.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는 약간 지금 2세들을 대표를 하는 캐릭터를 맡게 됐습니다. 아, 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 그쵸, 2세시죠. 네. 네. 티가 나죠. 아니,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티내려고 네.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문 배우님이 2세라 네. 그래서 오늘 네. 영어 하겠구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아, 있었는데 편하시다면 뭐 영어로 해도 아니, 지금 네. 좋아요. 지금 좋아. 네. 아, 네. 그 전에도 배우 활동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가수가 꿈이었었고요. 가수라는 그 직업이죠. 직업을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 있어서 노래를 할 때도 짧지만 이제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고 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는 했었고 티에러 같은 것도 했었고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무대는 있어야 되니까 또 이제 티에러도 많이 하고 대학 들어가서 조금 더 연기를 깊게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지 프로덕션도 많이 했었고 네. USC에서 이제 Korean Culture Night이라는 KCN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작품도 같이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USC에서는 비즈니스 전공하지 않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법대고 네. 모델 활동하고 네.
모델도 그냥 모델 아니에요.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패션위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를 아주 그냥 거기다가 가수가 될 꿈을 갖고 있을 정도로 노래도 잘하고. 근데 이번에 루프탑에 나온다잖아요. 루프탑을 우리가 캐릭터가 반칙이야. 저 사람은 반칙이야. 와, 아니, 대단합니다.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지금 촬영이 끝나신 상태잖아요. 배우님 그쵸.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촬영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429를 바라보면서. 촬영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촬영 같은 경우는 힘들긴 힘들지만 재밌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무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누군가가 준 거는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부담이 좀 컸었고요. 이게 우리 얘기라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배우로서 또 뒤에서 일하는 분들도 딱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와 또 열정을 쏟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담도 있고 네. 또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잘 소화해서 좋은 얘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네. 와. 사실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네.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 영화가 뜨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저분 손에 달렸습니다. 왜 또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분이 영화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야 이제. 아, 네. 김유연 프로듀서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고 네. 싶은데 우리 김유연 프로듀서께서는 네. 아까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제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감독님은 최대한 지금 스포일러를 소개를 안 하시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토리 저희가 잠깐이라도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 스토리는 사실 영화가 단편 영화라서 총 길이가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말하면 술술 말하다 보면 아무도 극장에 오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그게 티가 네. 났어. 네. 그래서 아마 조심한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를 빼고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민안이라는 그 철물점 주인 네. 그 이제 이민자죠. 네, 이원종 배우께서 네, 이원종 연기하시는 연기해주신 네. 민안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 넘어온 이민자 우리 2세들의 부모님 세대를 대변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1세대가 되겠구나. 네, 그렇죠. 1세대. 1세대 이민자가 이제 그 로드니 킹 사건을 계기로 LA에 있는 폭동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인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 뭐 이런 방향 거. 그리고 지위라고 해야 되나 이 사회에서의 자기의 그 위치 네, 위치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의 그 과거를 이렇게 소환해서 그 자신의 그 역사와 과거를 기반으로 이 그 한인타운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한인타운을 지키려는 그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세 같이 따라다니던 이제 2세 이 에드워드라는 친구에게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가 이제 2세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2세로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1세와 2세 그쵸. 세대 간의 네네. 컨플릭이라고 표현하신 그래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그 갈등을 희노애락을 담아서 만든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래, 스토리를 통해 그래서 질문이에요. 네. 아까 그 컨플릭 갈등이라는 네. 말씀을 표현해서 그런데 그게 인종 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다른 차원의 갈등이든 세대 간의 갈등이든 네. 갈등이라는 화두가 영화 속에서 주어지게 되면 그 짧은 한 15분 얼마 정도의 길이에서 네. 나름대로 영화가 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핸들하시게 되나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바라봤을 때 스포일러는 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이 갈등을 해소했다? 아니면 해소하지 못했다? 아니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되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항상 스토리텔링을 하면서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 제가 우연치 않게 최근에 계속 그런 역사적인 시대극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과거의 일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뭔가 그걸 그 갈등이 굳이 해소된다거나 아니면 뭐 해소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결말에 상관없이 그 과거를 그냥 그 묘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기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애티튜드를 그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의 뭔가 자세나 뭐 모습이 어떠한 극, 영화 아니면 어떠한 무슨 매체를 통해서든 그 과거를 묘사하는 뭐 다큐멘터리가 됐든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말 뭐 한 만 명이 봤으면 한 명이라도 그 영화 때문에 뭔가 아니면 그 음악 때문에 그 매체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의 애티튜드 말씀하신 것처럼 애티튜드가 바뀌게 된다면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말이 어떻게 해소된다, 어떻게 뭐 풀리지 않는다,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진짜 좀 강력한 스포일러라 말씀드리고 우리가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동화책은 그러니까 맨날 엔딩이 나오니까 거기에 익숙해져갖고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데 뭐 그렇게, 자꾸 이러는 거지. 네, 사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조금 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그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가 가서 화면으로 확인하고 스크린에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유연 프로듀서에게 드리는 질문. 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런 연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이 돈 대를 수 있는 건수는 더 많으실 테고 네. 여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상업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한인사회로 연출자로 뛰어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작년에도 출연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에서 공부하고 그쵸. 있었던 학생이었고 네. 미국에 와서 그냥 되게 재밌게 약간 자원봉사 느낌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한인사회 커뮤니티에 있는 공연을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오퍼를 두 개 정도 거절을 했어요. 아이야. 모르고 계세요? 지금 아이야. 방금 하셨을걸요? 근데 감독님 비쳤다. 네. 네.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은 사실 저 말고도 뭐 제가 조금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면 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장애우들 이런 약자들과 같이 만드는 컨텐츠를 좀 지향하는 사람인데 사실 여기에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향한다는 네, 네. 말씀이에요. 지향이 아니고 네, 지향하는 네, 네.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 오고 나니까 거기 이제 한국에서 느꼈던 사실 그런 마이너리티 커뮤니티를 위한 나의 어떤 이런 활동들 그런 게 되게 다 특권이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서는 메이저리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류 쪽이었죠.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주류였던 사람이 왜 갑자기 비주류로 들어오나 그러는 거지. 그냥 저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성격. 깊게 팠어. 요번에 네. 깊게 팠어.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네. 제가 이 작품 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혼자서 뭔가 여기서 내가 진짜 나 같은 미물이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엄청 자괴감에 빠지는 시기 때쯤에 이제 병찬 감독님을 만나고 또 조슈아를 만나고 지금 같이 일하고 프로덕션에서 같이 일했던 크루들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돈이 안 돼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나중에 10년 뒤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작품에 뛰어들고 또 그런 작품들을 위해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이 너무 번지르르 하긴 했는데 우리 김유원 프로듀서님 같은 이런 미련한 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계산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재산이 생겨요. 네.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재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련한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비교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세 분은 그 과거의 기생충이나 뭐 미나리가 나온 이전과 이후로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점은 있을까요? 완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배우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계 배우들이 많았지만 크루들은 대부분 다 미국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한국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사실 뭐 미나리나 기생충 이후로 영화 산업에서의 그 한국인의 어떤 지위나 위상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선배님들한테. 너무 좋네요. 네. 한때는 우리가 지금 열고 들어가는 문이 한때는 벽이었죠. 그렇죠. 네. 120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물론 이제 저희보다 전 세대는 이제 벽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벽이었었고, 근데 저희 시대 같은 경우는 벽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벽을 올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올리는 벽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나 저 사람 왜 저래? 좋네요. 말씀이 괜히, 너무 좋네요. 괜히 로스쿨 예,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네. 정말로 큰 건 아닌데 저희 아빠가 가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을 얘기할 때 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미국 사람 얘네들 있잖아 백인 애들 뭐 미국 사람 그럴 때마다 제가 Dad, I'm Korean. I'm American too.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이. Okay, I'm talking about real American. 아빠 자체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자체도 우리 Korean American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들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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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컨퍼런스를 갖고 나가면 사실 요즘 시대에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벽이라는 게 있겠죠. 있겠지만 스스로 올리는 벽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건 진짜 맞아요. 누구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고 K-POP에 대해서도 알고 한국에 대한 영화 퀄리티도 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저라는 Josh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는 사람 그리고 Josh지만 Korean이라는 Josh가 바뀐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 물론 달라진 사람들은 많겠죠. 저는 이제 저도 인정하는 게 영어도 잘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다가가기 좀 쉬운 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이런 영화가 우리 한국을 알리는 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정말로 행복한 부분이지만 또 개인적인 저 이제 Josh라는 사람 유연이라는 사람 사실 유연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금방 그렇죠. 오신 분이시지만 유연이라는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네. 정말로 리스펙트가 많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리스펙트라는 네. 거지 한국 영화가 잘 돼서 한국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슈아문 배우님께서 사실은 그동안 깊게 생각했던 부분을 참 꺼내지 못하는 그렇죠. 왠지 꺼냈다가는 네네. 돌 맞을 것 같은 멱살 잡힐 것 같은 그 얘기를 맞아요. 겁없이 뱉어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딴 데서 얘기하게 되면 싫어. 그렇죠. 그리고 잘 안 들으려 그래. 그리고 괜히 그것을 갖다가 또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개선될 수 있고
더 나은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스스로가 쌓고 있는 벽.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그 벽들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화면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닫힌 게 아니라 왜 그 우리가 피해의식에 쩔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럼 더 나은 오픈된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 정리를 잘해주셨다. 네, 그런 내용들이 다 영화에 있는 각자 캐릭터 안에서 되게 많이 연관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드린 말씀이 그러면 네. 장 감독님의 이 영화를 네. 바라보는 뷰였던 네, 거예요?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로. 오, 감독님 이렇게 멋진 분들이랑 작업할 수 있어서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네 얘기 이번에. 토론하는 내용 자체도 이렇게 건실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작업하시면서 일단 우선은 제일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99년생으로서 일단 95년도 얘기를 다루고 싶다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얘기를 들었죠. 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네. 힘들었는데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극 찍는 사람들은 네가 조선시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벽이 느껴지기 아까 말씀하셨던 벽도 느껴지고 일단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대화의 단절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화상으로도 기성세대나 신세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할 때는 비판만 하려고 하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잘.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양쪽 세대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해심이 조금 생길 수 있었으면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에게도. 네. 이분들 말씀이 너무 좋네요. 다 한 줄 한 줄이 다 너무 좋아요. 저 사람은 네. 99년생이라고 본인 입으로 생년월일을 얘기했는데 네. 99년생이 아니야. 어, 한 줄 한 줄 말씀이 참 너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한인 사회에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가 남기고자 기록을 할 때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 있어요. 한인 사회 입장에서만 바라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또 다른 사이드 얘기는 좀 배제가 되는 거라.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오픈 커뮤니티로 다민족 사회에서 살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거는 늘 퀘스천 마크였었어요. 근데 그걸 99년생 감독님이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루프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네, 그렇죠. 어. 네. 어떤 작업이 남았어요? 이제 그 후반 작업 들어가려고 백펀딩 준비 중이고요. 그 네. 이제 편집은 아마 9월쯤 마감하고 이제 그 다음에 포스트로 이제 VFX 비주얼 이펙트랑 이제 후반의 음악과 음향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네. 갈 길 머네요. 네. 영화제에 출품한다면서요? 지금부터 전만 돈 들어갈 일만 남았네. 네, 그럼. 그러면 우리 김유원 프로듀서께서는 네. 그 작업도 어떻게 마련할 거요? 어 도와주세요. 아니 사실 이런 이 뭐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실 방송에 나온 거는 진짜 절대 아니고 그냥 어 방송을 계기로 저희가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네. 즐거움도 있고 또 어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두 분을 만나면은 의미 있는 자리. 여서 당연히 나 출연한 거지만 저희도 반가워요. 자주 네. 나오면 좋은데 네. 1년에 한 번씩 반 그러니까 못 봐서 이왕 나온 김에 네. 한마디를 하자면 네 저희가 사실 펀딩 자체는 병찬 감독님이 굉장히 발로 진짜 손과 발로 저도 마찬가지고 발로 뛰어서 많이 마련을 했어요. 저희 처음에는 크랭크를 해야 돼 날짜도 잡히고 로케이션까지 다 됐는데 돈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스케줄상 이제 원종 선배님 스케줄상 그 날짜에 꼭 찍어야 됐고 선배님이 정말 거의 봉사화 수준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비행기 값만 받으셔서 오셔서 촬영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극 촬영이 또 길게 있으셔서 바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와 있는데
돈은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해봐요.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진짜 도움을 주셔서 영화 찍는 데까지는 사실 프로덕션 기간까지는 이제 돈을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밥도 이제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거 먹으면서 그래 뭐 두 끼 먹을까 한 끼 먹어가면서 그쵸. 막 아껴라 막 프로틴바 먹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백펀딩을 사실 지금 하는 이유는 영화 저희가 아무래도 시대작이 시대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로케이션에서 찍었을 때 좀 CG나 아니면 VFX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 작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지금 저분은 프로듀서니까 저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응원 문자라도 주시면 우리도 전화할게요. 네. 저하고 우정아 씨도 전화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주제넘을 것 같아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김현 프로듀서한테 조용히 전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850-980-7939번입니다. 다시 한번 850-980-7939번입니다. 지금 받아적기가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침마당으로 연락 주시면 이 전화번호는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작게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마음을 전하실 수 있으니까 850-980-7939로 연락하셔서 응원의 메시지라도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밥값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저 친구들 프로틴 바로 버티면서 작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작업할 수 있고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 그래서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게 되면 아무도 안 건드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얘기이니까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돕고 응원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어떤 영화제에 출품하나요?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세요? 아, 네. 영화제 이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크게 말씀. 저분이 비밀이 많아요. 신중하신 분. 스토리도 얘기 안 하잖아. 신중하신 분. 네,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세요. 아침마당에 네. 알려주시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근데 뭐 영화제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은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뭐 찾아보시고 싶다면 일단 9월 4일 데드라인 영화제 하나와. 네. 그 이후로 11월에 열리는 많은 영화제들에 네. 출품하세요. 명백한 영화제. 아니 그래서 저희 감독님 같은 답이 나와서 아, 네. 원래 디렉팅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감독님 괜찮았어요? 그럼 아 네 한 번 더 갑시다.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영화제에 나와서 뭐 노미네이시라도 되면 꼭 아침마당에 좋은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네. 만약에 출품이 되거나 그렇게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네. 우리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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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획은 장 감독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은 그 루프탑 프로젝트 일단 영화제 출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퍼블릭에 개봉을 한 뒤에 네. 그 뒤로는 이거를 장편화하는 하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이 장편화였기 때문에 네. 네. 거기까지 갑시다. 네, 네 갔으면 좋고 거기까지 갑시다. 네. 네, 그래서 꼭 그거 우리 결과물 만들어 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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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게 한인 사회의 재산이고 그게 레거시가 될 텐데. 그 우리 문 배우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장편에 출연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캐스는 뭐 안 바뀌겠죠. 뭐. 아 근데 저 같은 개인 계획은 지금 네 시험이 남아 있어서 바 테스트가 이제 7월 말이라서 지금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보고 이제 우리 영화가 잘 되면 또. 역할이 좀 많아지겠죠. 바테스트 통과하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 진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무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네요. 꼭 나와야 되겠네요. 네. 끝으로 우리 프로듀서께서 이 영화에 한인 사회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어떤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뭔가 잘하고 있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또 타인의 이야기를 좀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표현해주는 영화 필름 메이커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멘.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물질적인 뭔가 이건 계산으로 안 되는 네, 거야. benefit이 네. 되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이 일을 왜 하겠어요? 저도 뭔가 이득, 제 스스로에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보람이나 네. 만족이 있겠죠. 있으니까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말 되게 추상적이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정말 막상 해보시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돈보다 훨씬 많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 그런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 영화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한인 사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리고 유학생들 한국인들 그리고 또 그냥 저희 말고 또 뭐 히스패닉 많은 인종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작지만 큰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우리는 먹고 살기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불편한 진실이거든. 네. 그래서 테이블 위에 꺼내놓기가 참 주저스러워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이거 올려놨다가 여기저기서 돌멩이 날라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인 사회의 그런 깊은 문제들을 더러 그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젊은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우리로서는 귀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큰 빚을 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850-989-7939번입니다. 좋은 타이밍이야. 좋은 타이밍이야. 마음을 네,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850-989-7939번입니다. 아침마당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 전화번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이름자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이에요. 네, 만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장병찬 감독님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오시는 김유연 프로듀서. 저분은 이제 변호사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변호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슈아문 배우님 세 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지치지 말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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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